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불안한 것도 불안한 것이지만 다소 지루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이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3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심리적인 지지선을 방어하려는 황소 세력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이 더 큰 반등을 위한 의미 있는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후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여겨서 바라봐야 할 분기점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황소 세력은 3만 2천 달러 이상에 베팅을 했고 곰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2만 9천 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려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만 달러 전후 구간에서 왜 이렇게 거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놓고 불안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여차하면 2만 달러까지 그 수준까지 추가 폭락이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만 달러 폭락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켜져야 하는 가격으로는 현재 2만 7천 달러 지지선이 제시되고 있고 추가 하락 위험 자체를 없애는 신호 지점으로는 3만 800달러가 제시됐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범주이다 보니까 지금이 꽤나 중요하고 또 예민한 그런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테라 사태 이후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혼돈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블록체인닷컴의 CEO가 꽤 의미 있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가 업계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되 모든 자산을 한판 승부에 걸지 말라, 이렇게 기본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위로 올라서준 것은 다행인 부분인데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가능할 수 있고 조금 더 넓혀서 바라보면 6월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지금처럼 흐물거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엄청난 강세장으로 변해 있을 그런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훨씬 우세한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3만 달러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3만 달러 위로 올라서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줘야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훅 치고 올라가서 현재 45%대 중반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테라 사태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의 충격이 커지면서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약세 상황에서도 27,500달러 지지선을 지키면서 3만 달러 위로 회복되긴 했지만 3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면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일간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어서 단기 매수자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 단기적으로 유가 반등에 앞서서 3월 초와 비슷한 단기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 디마크 지표에 따라서 역추세 반전 신호가 주요 주가 지수와 함께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나타났는데 이건 투기성 자산의 안도랠리가 추가 가격 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기 강세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간 종가를 3만 달러 이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주간 월간 차트의 모멘텀 신호가 부정적이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번 주 옵션 만기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곰 세력이 금요일 6억 4천만 달러의 옵션 만기 전에 비트코인을 2만 9천 달러 미만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면서 현재 3만 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섰지만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만료되는 옵션 만기로 인해서 가격이 최근의 최저점 부근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황소 세력은 현재 3만 2천 달러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이고 곰 세력은 2만 9천 달러 아래를 타겟으로 설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2만 8천 달러에서 2만 9천 달러 사이에서는 콜 300개, 풋 7,100개로 곰 세력에 1억 9천만 달러 유리한 상황입니다. 2만 9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는 콜 600개, 풋 5,550개로 1억 4천만 달러가 곰 세력에게 유리합니다.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구간 역시 콜 1,750개, 풋 3,700개로 곰 세력에게 6천만 달러가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결국 3만 2천 달러 위로 황소 세력이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황소 세력이 얻을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황소 세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3만 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한 방 더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만약 추가 후퇴를 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2만 달러 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코인텔레그래프는 온체인 데이터 기업 웨일맵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2만 7천 달러를 꼭 지켜낼 경우에 2만 달러 상황은 피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웨일맵은 지난주에 2만 3,800달러가 현재 예상 가능한 최저치가 아니다. 2만 4천 달러에서 2만 6천 달러 범위에서 고래들의 상당한 지원이 예상되긴 하지만 매도 압력이 그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더 깊은 후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만 7천 달러 밑으로 빠지면 보기 싫은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추락했던 최저치에서 최근까지 15% 수준으로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하는 동안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활성화됐다. 앞으로 추가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800달러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2만 7천 달러는 무조건 지켜내면서 3만 800달러를 넘어서면 일단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3천 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5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나름 전폭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핀볼드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금융 뉴스레터 HS 덴트 퍼블리싱의 설립자 해리 덴트는 비트코인이 3천 달러 또는 7천 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2037년까지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랑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표준이 될 것이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지 못했고 충분히 크지도 또 널리 받아들여지도 않아서 가장 낙폭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37년이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 거라서 그런지 조금 많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빌 게이츠가 다시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비판성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을 보면 빌 게이츠는 나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기업의 가치는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 반면 암호화폐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만 정해지지만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다. 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에도 일론 머스크만큼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빌 게이츠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암호화폐가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었는데 이미 5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신원인증, 탈중앙화 신원인증 DI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사회적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할 수가 있고 이걸 진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저런 멘트의 진짜 의도나 의미는 뭘까? 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훌륭한데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근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갸우뚱하게 느껴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추가 매입과 홀딩 의사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신임 CFO 앤드류 강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회사는 지금 비트코인을 매각할 의사가 없고 주주들로부터 압력에 직면에 있지도 않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셀러 역시 글로벌 약세장에서 숨을 곳은 없다. 하지만 서 있을 곳은 하나 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홀딩 의사를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12만 9천 개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매입 단가가 3만 $700입니다. 지금 딱 이 손익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암호화폐 결제 채택이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태그호이어가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치코인, 그리고 미국 달러 고정의 스테이블코인 5가지를 결제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레데릭 아르노 CEO는 명품 브랜드로서 웹3 분야 진출이 자사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비트페이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세계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라이틀링은 시계와 함께 NFT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제이코뱅컴퍼니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비교적 초기 단계에 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포인트는 웹3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세 보고 답답한 마음, 웹3의 비전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테라 사태 이후에 너무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테라 상황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블록체인닷컴의 CEO의 멘트가 꽤 인상적입니다. 피터 스미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더 강력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 시장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암호화폐는 지난 몇 주 동안 잔인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기업, 프로젝트 등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업계는 아직 전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투자자는 오랜 시간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한다. 천천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라. 모든 자산을 한판 승부에 걸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판 승부에 걸지 말라. 이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이 양반은 지금 투자를 해야지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갔나 싶다가도 벌써 5월이 하순으로 접어드는 것에 놀랐다가도 벌써 올해 상반기가 끝자락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는 늘상 놀라게 되지만 투자 시장에 있으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짧은 시간을 가장 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분봉 차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분봉 차트에 매달리시거나 또 하루에 몇 번씩 계좌 확인을 하는 건 오히려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